버터케이크 아니요? 버터일까요? 빵 소망이 어때요? 빵이요? 아, 조금 아쉬워요. 근데 다음에 또 잘 보여드릴까? 네. 저는 생각보다 긴장은 덜 되긴 한데 사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소랑 똑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인방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곡으로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인 만큼 다 같이 좀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넘어가 볼까요? Q&A로? Q&A. 아, 나고미. 나고미. 제일 뭔가 감동적이고
코로지모. 아, 코로지모. 나 너무 좋아. 김밥. 김밥이었어요. 짜증나는. 하나, 둘, 셋. 어떤 식으로 김밥 보여요? 뭔가 그 거울 볼 때는 어머! 난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맞아요! 맞아! 예쁜데 뭔가 찢어져. 맞아. 그런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언니 버전이었어요. 벨라 한번 해볼 때막 이러고 그냥 심플리 아니면 TV 했을 때도 뭔가 그냥 거울 보고 맞아 오늘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엔딩은 뭐 할까요? 그냥 저도 이렇게 끝나니까 그럼 잘하는데? 그리고 항상 포즈할 때 숨을 쉬어요. 벨라는 왜 남아있어? 왜 제가 안 남아요? 나나 언니가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 이러니까 막 꾸짖고 싶다 그러고 맨날 저를 애기 보듯이 보니까 아무래도 벨라가 저희 막내였다 보니까 좀 귀여우면 때리고 싶은 거 뭔지 알아요?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찾고 있습니다. 괴롭히진 않아요. 맨날 눈마주치면 맞아 맞아 맨날 이러는데
맞춰놨었어요. 왜냐면 저는 입인 줄 알고 어? 입 아니에요? 이러면서 근데 쯔링 자꾸 혼자서 입 보고 있어요. 뭐지? 이렇게 궁금하고 왜 이거 입 아니에요? 이랬는데 어? 입 맞아 하고 유명해 지나갔는데 자꾸 언니가 입 보고 있어 어? 이러면서 방금 입이라 했어요. 근데 어? 그게 결국엔 일본어였다. 음악방송 첫 출연 때의 느낌과 막방인 오늘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. 주홍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. 첫 출연할 때는 사실 어떻게 음악방송 하는 곳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약간 제가 유튜브나 TV로 봤을 때는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커가지고 놀랐어요. 챙겨 먹으려고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 보니까 귀엽습니다.
맞아 맞아. 숙소에서 휴대폰 하면서 앉아 있는데 뭔가 언니 같아. 아까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게 그런 분위기 있어. 항상 뭔가 쯔링은 걸을 때도 있어. 어? 맞아 맞아 맞아. 야 쯔링. 설거지할 때도. 다리. 이런 거 할 때 사랑스러워요. 가끔씩 섹시함을 버릴 때가 있어요.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있어요. 다들 가위바위보 잘하세요? 잘하셔야 되는데. 저희 그 아까 그린 저희 한정판 엽서 그거를 가위바위보 이기신 한 분한테 세트를 드립니다. 멤버들이랑 가위바위보 하면 되는데 먼저 하신 분 저한테 다 같이 위로 하셔서 진 사람은 내려주시면 돼요. 네번 몇 시 정도 있어 지금?
축하드립니다. 아까 뒤돌아 계시네. 어머니가 날라가네.